오늘은 강의 제목이 개와 관련되어 있는 강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자식 혼내는 주인의 본 어미개의 행동. 새끼 강아지가 무언가를 망가뜨렸는지 주인에게 혼나고 있다. 주인이 새끼 강아지를 때리려고 하자 어미개는 때릴 필요까진 없잖아 라고 말하고 싶은 듯 새끼 강아지를 감싼다. 자, 우리가 가장 그 인간에 대해서 가장 심한 욕이 개만도 못한 놈 이러잖아. 개만도 못한 인간. 이런 개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개만도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갑부가 사망하면서 자기가 기르던 애완 강아지에게 1,560억의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를 키우는 집사에게 1년에 5천만 원의 연봉을 준다고 유언장을 만들어서 변호사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억만장자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들이 생각했을 때 엄청난 결과잖아요. 아니, 개에게 1,560억이라는 유산을 물려주고 또한 그 개를 키우는 집사에게 개가 죽을 때까지 매년 5천만 원씩의 연봉을 주겠다라는 유언장을 발표하자 이 아들이 유산 상속이 잘못됐다고 재판을 했습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는 10억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자 1,560억이라는 그 돈이 타만나서 10억의 유산을 받은 아들이 재판을 청구했는데 재판을 청구하자 재판장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 재판을 한 이유는 이해가 되지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한 달에 몇 번이나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까? 이 아들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럼 전화를 못했다고 치면은 그럼 한 번에 아니면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까?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대답을 못했습니다. 더더욱 아버지의 생일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니까 역시 아버지의 생일이 언젠지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재판장이 영상을 하나 틀어줬습니다. 어떻게? 유언 동영상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강아지에게 1,560억 원의 유산을 물려주고 집사에게는 죽을 때까지 5천만 원의 연봉을 주고 내 아들에게는 10억을 물려준다. 만일 내 아들이 이 유산 상속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일부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 이 영상을 보여주고 정말 일부밖에 상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도 전화하지 않고 찾아가 보지도 않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도 모르고 아버지의 생일도 모르는 이러한 자식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개만도 못한 자식이다. 자, 여러분 지금은 안 하지만은 조선시대 때 유교 사상이 팽배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부모님 산소 옆에서 했던 것이 뭔가요? 심효사리잖아요. 심효사리 3년 동안 하면서 굉장히 폐해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의 장남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3년 동안 심효사리 하니까 집안의 경제도 어려워지고 가족들도 돌보지 않게 되고 또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침 점심 저녁을 해서 부모님 산소에 모시다 보니까 자기의 건강도 많이 상해지게 되고 이래서 이러한 폐해가 너무나 심해서 그 다음에는 3년 심효사리가 폐지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왜 3년인가? 이 3년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식이 태어났을 때 3살 때까지 금이야 오기야 키우면서 어떤 경우는 내 자식의 똥과 오줌도 향기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부모님께서 병석에 누워 계셔서 3년 동안 똥과 소변을 받아낸다면 그것이 과연 향기롭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우리가 부모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한 이 21세기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효를 지향해야만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만 한다. 내가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자식에게 효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부모로서의 모범과 실천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자식도 나에게 효도한 것이다. 그래서 저번주 우리 이사장님 하신 말씀 중에서 부모 불효 사후회, 부모에게 불효하고 나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후회한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리 좋은 제사상을 차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원효대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효대사가 어느 날 중국으로 불교 유학을 갑니다. 이분께서는 불교가 가장 융성했던 중국으로 가서 불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는데 어느 날 날이 저물어서 동굴에서 쉬게 됩니다. 너무나 목이 말라서 손을 이렇게 보았더니 내 머리맡에 굉장히 맛있는 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달콤하게 그 물을 마시고 단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젯밤에 그렇게 달콤했던 물이 사실은 썩은 해골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원효대사는 그 물을 보는 순간 구역질을 하면서 자기가 먹었던 모든 물을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뀐 것이 무엇일까요? 어젯밤에 있던 그 달콤한 물도 똑같은 물이고 오늘 아침에 보았던 그 물도 똑같은 물이었는데 다만 달라진 것은 그 해골에 있는 썩은 물을 보았던 원효대사의 마음만 달라졌던 것이에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겁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느냐. 그래서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는 사상이 바로 일체 유심조. 여기서 나온 사상이 바로 화쟁 사상입니다. 모든 것은 평화롭고 아름답고 순수하게 만들어 나가자. 그래서 원효대사의 사상이 바로 화쟁 사상이고 그 화쟁 사상이 바로 내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 내 마음밭을 가꾸는 것. 그래서 충효의 사상의 실천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효를 실천한다는 것, 예를 실천한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을 하나씩 갖고 나가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짐승도 개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또 개도 자기 어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그런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예를 다하는 이러한 마음밭을 가꾸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저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공부밖에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법 한번 해볼까요? 자, 일체 유심조 시작.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노래도 만들었어요.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되나요? 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미움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사랑과 미움은 종이 한 장 차이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표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표냐면은 사랑할 수 없다면 떠나고 떠날 수 없다면 죽도록 사랑하라. 한번 해볼까요? 자, 사랑할 수 없다면 떠나고 떠날 수 없다면 죽도록 사랑하라. 그래서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동료를 사랑하고 우리 원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이거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항상 떠날 수 없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제가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별이 두려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이 두려워 숨쉬지 않는 것과 같다. 이별이 두려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한번 해볼까요? 자, 이별이 두려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이 두려워 숨쉬지 않는 것과 같다. 자,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작해 보기도 전에 뭔가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초조하고 또 미지에 대해서 뭔가 아쉬움이 있다면 일단 시작을 해보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 충요의 대학의 공부는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너무나 꼴통적이고 너무나 옛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러한 고루한 사상은 아닌가? 이것을 21세기에 맞게 즐겁고 재미있고 아름답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충요의 대학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 동영상 만화, 애니메이션, 표,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이것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중요의 교육은 어떤 식으로 가야만 하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한 번 더 연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할 수 없다면 떠나고 떠날 수 없다면 죽도록 사랑하라. 이별이 두려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이 두려워 숨쉬지 않는 것과 같다. 자, 이 세상에서 자 따라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연설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좋은 문장을 만들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문장,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한 좋은 문장과 함께 중효의 사상의 세계화를 위해서 함께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